치킨 먹자. 자, 엄마 어디 있을까? 치킨 안 먹어? 양치했어. 아, 양치했구나. 치킨 먹을까? 우리 치킨 먹자. 어이구, 자. 이거 완전 수제 통닭이야, 수제 통닭. 어? 손으로 직접 만든 거 있잖아. 대단한 거야, 진짜. 자, 아하, 낙다리. 자, 슈. 아빠도 참. 왜? 치킨은 아빠가 좋아하는 거잖아. 엄마가 좋아하는 거 사와야지. 아, 무슨 소리야, 엄마도 치킨 좋아해. 응? 아니 너 이거 왜 뜯어? 엄마는 튀김닭 싫어하니까 이거라도 들고 들어가 봐. 얼른. 아 그래? 엄마는 튀김닭 싫어해? 알았어, 아빠 갔다 올게. 응? 먹고 있어. 아우, 냄새 죽인다. 어? 치킨, 이거 먹어봐봐, 먹어봐봐. 아, 아유, 팔 떨어진다, 팔 떨어진다. 어이, 팔 떨어졌네. 아이고, 다시 올라왔네. 오부장 약속은 잡았어? 그 민서랑 밖에 나가서 쾌걸 졸업하면서 같이 치킨 먹자. 응? 난 평일, 주말 다 괜찮아. 아니, 만나면은 오부장한테 뭐라 그럴 건데? 만나보면 알겠지. 오부장이 진짜 악질 상사인지 아니면 그동안 오빠가 오부장 핑계 댔던 건지. 오늘 와인 마시는 날이야. 약속은 지키자.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아유, 나 또 준비했지. 또 자, 자, 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임기 땐 무조건 하는 거야. 예외 없어. 아, 나 좋지. 근데 그때 만약 우리 싸웠으면 어떡해? 그건 분명 오빠가 잘못한 걸 테니까 내 화를 풀어줘야겠지? 그리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때 화 안 풀리면은? 풀릴 때까지 계속 빌어. 그러다가 가임기 끝나면은? 아이, 뭐라 큰 잘못을 하려고 그래. 먼저 해. 하고 화 풀어주는 걸로. 아, 진짜? 야, 우리 와이프 술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인심이 훅 가네. 아이, 그레이트해. 그레이트, 그레이트. 짠. 짠. 빨리 와. 여보세요? 1분 줄게. 화 풀어봐. 때는 2006년 독일 월드컵 기간이었어. 그 축구 월드컵 기간이었다고. 그 드룩바 알지, 드룩바? 아, 드룩바 몰라? 그 검은 예수 드룩신 있잖아. 나 축구 관심 없어. 아무튼 그 드룩바가 지속적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거야. 그러니까 딱 무릎 꿇은 거야. 아, 왜냐면 그때 걔네 나라가 내전 중이었거든. 카메라를 딱 응시하면서 보면서 한 말이 그거야. 사랑하는 조국의 국민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만이라도, 제발 일주일만이라도 서로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멈춥시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 그 어떻게 될게? 뭐가? 아, 나 미치겠네. 이 드룩바도 모르네. 이거 진짜 진정한 축구인이라면은 감독전은 싫어야. 드룩바 나오는 순간 게임 셋이라고, 그냥 게임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하고 싶은 말은
드록바 소원대로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전쟁이 멈춘 것처럼 우리도 휴전하자 그거지. 너 정말 대단해. 우리나라 진짜 대단해. 그렇지. 아니 너 어떻게 축구도 모르는 애가 그 이스라엘 뭐 기독교 이거 어떻게 알아? 요점만 말해. 아니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면은 그 우리 민서 있잖아. 우리 민서가 동생 엄청 기다리는 거 알지? 어? 우리도 전쟁을 멈추자고 자기야. 어? 드록바가 무릎 꿇었다고? 난 이미 꿇었지. 아, 난 이미 꿇었어. 난 이미 아까부터 꿇고 있었다고. 우리도 이세를 위해서 제발 휴전하자고. 어? 자기야, 휴전하자. 어? 그래, 휴전해. 진짜? 야! 대신 가임기 끝나면 다시 전쟁이야. 아,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늘 어머님 제사 늦지 말고. 금방 갈 거야. 그리고 엄마 제사 끝나면은 그 아버지도 아니 그 아버지 집에 어 민서도 맡겨놓자고. 늦지나마. 오늘은 난 드록바야. 축구 경기는 80 아니 그 90분인 거 알지? 연장전까지 들어가면 120분이야 120분. 어머 죽을라고 그래? 아 죽어도 되지. 죽어도 좋은 밤을 보낼 거야. 뼈와 살이 타는 밤 가뿐히의 깊은 밤. 끊는다. 엄마 어디세요? 저격 포인트 체크 중. 왜? 지금 오부장님이 자꾸 난리 났어요. 하여튼 그 인간은 집 편할 때만 찾아. 아 그나저나 마대리 쿠폰 마지막에 체크 안 된 거 알지? 확인해. 아 커피 쿠폰 그만 좀 하세요. 나는 이거 다 체크 안 되면은 일 시작 못해.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지. 국제 사기 조직 한국 지부 최고 모집 체계요. 피해당한 사람만 수백 명이고요. 내일이면 출국한대요. 과장님 급해요. 가족이 있니? 네? 아니야. 아 그리고 오부장이라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 갔던 그 일식집 알지? 거기로 오라 그래. 끊어. 가족이 있어. 그 돈이 없으면 연락 좀 해봐. 아, 잠시만요. 아. 나 운전 중인가? 하관이 와서 먼저 기다리는 법이 없어 그놈은 양. 보랄만아 또 오부장 때문에 늦겠지 뭐. 늦기만 해봐 어디. 그놈이랑 오부장은 가만 안 둬. 아직 시간 좀 남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아버님. 어머니께서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잠깐 꺼드릴까요? 꺼.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늦어. 돈이 무조건 늦어. 엄마 좀 쉬어. 이따가 제가 깨워드리겠습니다.